배꼽 잡는 웃음 핵폭탄 NG 스페셜. 고라 드라마 이산. 정녕 모르시옵니까? 저들이 이런 말을 떠들어대는 건 제가 저들에게 기득권을 내놓으라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저들은 조정과 나라의 안위를 운운하며 지들의 웃음만 지키려 하는 거지. 지들의 입술만. 엄마 어떻게 설마 이렇게 심각하신? 정말서 엄마 그랬어? 아빠 마마. 엄마 뭐지? 아니 아빠 마마. 누구 말이 맞나요? 마마, 좌승지 영감 들었사옵니다. 매셔라. 마마, 그간 강령하셨습니까? 시험봐. 전하, 전하. 추운 날씨에 긴 대사를 해야 하는 이서진. 소선에게 국사를 맡기신다면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제발 명을 거둬주시옵소서. 지난 며칠간 넌 국사를 잘 맡아보았다. 그와 다르지 않으니 더 이상 말을 보태지 말거라. 전하, 그것은 전하께서 위중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복하신 때 어찌 이 같은 하명을 하시옵니까? 대리청정은 국채와 관계되는 것이옵니다. 아, 좋았는데. 소선의 어리석은 식견과 불민한 재주로 어찌 그런 막중한 직무를 맡으시겠습니까? 주상 전하께서는 내게 대리청정을 명하셨네요. 예,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것 생각하는가? 예, 그렇게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드라마가 발전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것 같아요. 뭐 앞으로 수치목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네는 어찌 생각하는가? 저도 정글황후고 한홍주고 다 보기 싫습니다. 아니, 보고 있을 때도 모르는데 그 소리를 하면 어떡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아, 이 아저씨 약간 또 왜 그래. 애들이고. 1일 아침 드라마 그래도 좋아. 오셨어요? 왜 이렇게 붐... 붐? 쉐크 붐. 이 세상에서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쉬운 거라잖아. 엄마만 아무 일 없으면 돼. 엄마. 야, 가만히 있어봐. 어디 청심에 있을 거야. 내가 찾아볼게. 엄마, 일단 들어가서 좀 눕자. 응? 나를 못 두는 거야. 좀 전에 봤던 내 동생이요. 처음부터 다르게 아팠던 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저 혹시 저 새 이름 김호진 아니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괜찮아요. 나한테 기대요. 내가 안아줄게요. 어차피 저 혼자 감당할 일이에요. 그래도 누리제와이 들어와서 지금 새로운 도전을 죄송합니다. 누리제와이 새로운 도전이라고요. 주말 특별기획 드라마 겨울새. 엄마, 이건 상황에 안 맞는 억지야. 억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아, 방금 보고도 그런 소리를 해? 말꼬리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는 게 이게 보통 일인 줄 알아요? 뭐냐? 진짜 왜 이래? 당신 뭐해? 잘하세요. 진짜 왜 이래? 당신 뭐해? 어떡해. 진짜 잘 웃으셔. 짱짱했던 내 인생이 이렇게 먹구름에 끼다니. 아휴, 정말 하늘을 우러러 구름 한 점 없이 깨끗하게.
박선영의 얼굴 밝기에 주목하세요. 지금 11시예요. 시간이 무슨 상관 있어요. 먹고 싶을 때 먹으면 되지. 어머니. 어떻게 계속 얼굴을 가리나 봐요. 어머니 주무세요. 너무 들어가면은 조명도 가리고 카메라도 가리고. 시간이 무슨 상관이야? 포인트 어떻게? 시간이 무슨 상관이부터? 아니 이렇게 때까지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뭐 해줘 그래야지. 시끄럽게 나오면 돼. 내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일 드라마 아현동 마니. 제가 가만히 보면 엄청 먹는 것 같아. 아, 야. 들려. 응? 너 먹는 것 같고 뭐라 그러지 마. 우리도 아빠가 먹는 것 같고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냐. 아니, 아빠야 우리 체중 때문에 그런 거고. 죄송해요. 이거 계속 발랑거리네. 답답해. 보는 것도 답답해요. 요것만 이렇게 눌러. 내가 아빠 이대로 그렇게 잡으면 돼. 슈렛. 내가 공부도 아빠 기대 못 미치고 돈 버는 것도 싫어하지. 우리 할머니가 좀 깨가 많으세요. 할머님이 머리가 무척 단단하신 거. 허벅절도 예능 시트콤인지. 쌍거리니 빗은 왜 가지고 나왔어요? 머리가 질려고. 왜요? 아 이걸 빗는 게 아니고 쳐요? 네 이렇게 이거 머리가 저 많이 빠져서. 아! 머리가. 아 벌써 머리가 조금씩 빠져요. 어머 웬일이야. 저기 빨간 불 들어온 데 보이죠? 네 저기 뭐 인사하세요. 우리 지어린이. 네 인사. 안녕하세요. 네. 엉뚱발랄 어린이가 보여주는 환상의 장기자랑. 이해해가지고 끄는 건데요? 어 그냥 한번 해봐요. 그래요 한번 해봐요 뭐 어떻게든. 네 하나. 아 그렇게 쳐서 끄는 거예요? 쳐서 끄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바람으로 이렇게 바람으로. 네 하나 둘 긴장되죠? 셋 자 다섯 개만 하세요. 이걸 딱 끄고. 야, 요걸 지금 눌렀다니까. 나 봤다니까. 이거 슬로우로 봐봐요. 눌렀대요. 저기 이제 해놓고 눌렀거든요. 테이프 끄면 돼요. 나한테 아니, 한번 꺼봐요. 어떻게 끈다고요? 한번 꺼봐요. 이제 지금 하는 대로 꺼봐요. 지금 하는 대로 꺼봐요. 아까 지금 이거 끈 대로 꺼봐요. 그냥 꾹꾹 눌러서. 네. 좌충우돌 마린보이 박태환의 CF 도전기. 시작.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알았어. 자 이승기 좀 안 해가지고. 혹시 이제 못 알아보시겠어요? 모르는데. 아 야 얘들아. 아 잠깐만. 어, 아, 태연이 같은데? 태연이 같은데? 이걸 알아보세요. 좌충우돌 마린보이 박태원의 생생 CF NG였습니다.